쓸데없는 놈하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? 주문했어요? 건물을 달라고 했지. 알아들어요? 못 알아들을 것도 없다는 표정이었지. 굳이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? 그런 게 아니라고 말 못하지. 그래서 차는 준대요? 없애버렸대. 그거 참 잘 됐네요. 새 차로 사달라고 했어. 오늘 당장 달릴 수 있게 달랬지. 뭐라고요? 그래서? 뭐래요? 안 된대. 아, 나 당연하지. 충격이야. 차가 옷처럼 백화점에서 바로 골라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다니. 바보가 돼서 그런 건가? 그래서 실력을 써서 만들어 달라고 했어. 아, 그게 무슨 초딩 땡깡이에요. 아, 그래서요? 안 된대. 대신 자기가 VIP로 있는 차 대리점에 가서. 뭐야? 하백의 여자예요. 제가 한 발 늦었죠. 왕이라잖아요. 난 자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으니까. 자꾸 작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마음이에요. 그 자가 결국 돌아갔다는 걸 알고는 대신 자신이 생겼었죠. 그의 한계와 나의 한계가 달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. 그런데 그가 돌아왔어요. 주걸린? 기아! 뭐 하자는 거야? 소인이 저주를 풀어드리려고. 그럼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다짜고짜 달려들어? 죄송합니다. 들어와. 빨리 풀고 가. 그럼 아직도 실력이 없으신 겁니까? 그럼 들어갑니다. 그래, 안 돼. 안 되겠어. 이 맨정신으로 못하겠다. 배고픔도 이젠 익숙해졌고 그럭저럭 지낼만 하니 그냥 가. 예. 그리고 너. 나중에. 내가 꼭 손 봐줄 거야. 어. 찾았다. 예? 그 슈렉 고양이 눈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? 차인도 받으러 온 여자한테 슈렉 고양이 눈으로 살인 미소를 날려서 취소시켰다는데. 진건, 물 어디인지 알아봐. 실력을 잃어요? 그래,
실은 여기 온 이래 쭉 그랬었다. 딱히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 입 다물고 있었어. 어떻게 실력을 잃습니까? 그러게 말이다. 헌데 이런 생각이 들어. 이 또한 그가 왕이라 겪는 일이 아닐까 싶다. 새 왕들이 신석을 찾으러 올 때 겪는 일들을 우리들이야 알 도리가 없으니까.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? 여긴 인간 세상이다. 신계가 아니야. 잘 생각해봐. 너와 실력을 잃은 신 중에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, 누가 강해질 수 있는지.